Times. 네, 구독자 여러분들은 우리 버즈비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보십니까? 네, 저는 버즈비 TV에서 기어 타임즈를 제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메인이 기어 타임즈인데요. 네, 그렇죠. 플레이어스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재밌죠. 플레이어스 가이드 은총 씨가 미친 듯이 시연하는 네, 플레이어스 그리고 가이드. 그걸 보면 아 내가 뭘 어떤 기타를 골라야 되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그런 거 다 가르쳐 주는데 아직도 그 막 엄한 소리 하시는 분들 아직도 안 보시나 봐. 좀 보세요. 좀 봐 좀. 플레이어스 가이드가 진짜로 말 그대로 그 기타 진짜? 구매나 사운드 비교의 네.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기타를 한꺼번에 비슷한 종류들을 카테고리별로 모아갖고 비교 시연을 들을 수 있는 컨텐츠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듣는 귀 그리고 비교하는 어떤 디테일 같은 거를 좀 높이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네. 어쿠스틱 타임스는 어쿠스틱 그 플레이어스 가이드와 어쿠스틱 기어 타임즈를 합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이드라인도 설정해주고 뭐 목재에 대한 나무도 그쵸, 이렇게 그쵸. 그 소리도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는데 그 플레이어스 가이드 되게 안 보대 그거. 지금 몇만 명이야 구독자? 지금 4만. 봐줘. 네. 저는 이제 렉탐의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2부를 좀 즐겨보는 편이에요. 네, 그 우리가 시연하는 거 그거 이제 돌려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걸 좀 찾아보는 편이고. 네, 그것도 재밌어요. 코미디 빅리그 같고 아주 재밌어요. 네,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다 그걸 보니까. 자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둘이 욕이 나오기 직전인데 어떻게 묘하게 진행이 돼요. 그 일부러 이제 뭐 현 PD님이 우리 욕한 거를 이제 소리 안 내고 입 모양만 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주 왜냐하면은 그 촬영을 하면서 가장 우리 멘탈이 안 좋은 게 렉탐이기 때문에 욕을 한 번도 안 하고 끝난 적이 없어요. 촬영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없던 히스테리가 생겨요. 맞아요. 진짜 성격이 나빠진. 아니 저희 인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 되게 밝거든요. 욕을 잘 안 하는데 잘 안 하고 없던 히스테리가 생기고 긍정적이고 되게 뭐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둘이서 뭐 술 한 잔을 하더라도 되게 그냥 기분 좋고 재밌게 막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저희가 막 그 막 비속어나 욕을 섞어 잘, 쓰는 스타일이 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와 그거를 하면 나 인우 형 마우스 집어 던지는 거 실제로 처음 봤어. 진짜 집어 던졌어. 에스바 그리고 그 마우스에서 빠진 배터리 다시 꺼내서 주워 담고. 강력본드로 네 강력본드로 붙인 적도 있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없던 진짜 약간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근데 그렇습니다. 뭐 저희는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그거 좀 재밌게 보세요. 봐주실... 이렇게 뒤에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걸 낼름 보고 아 잘치네 그러고 쑥 넘기고 그러지 말라.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자, 저희는 이렇게 구독자에게 의리를 강요하는 방송 네, 버즈비 TV입니다. 네. 자, 오늘은 보우덴 클래식 6 트레몰로 에리 스바르텐. 스바르텐. 너무 잘 해볼 건데요. 우리 은총 씨 불러놓고 장르를 너무 많이 바꾼다. 네, 은총 씨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천후 네. 그런 시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가능한 일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북극 남극도 괜찮은데 적도까지 적도가 네, 있어요. 북극 남극 적도. 오늘 ES 335 했다가. 갑자기 DK 딩키 했다가 네 거기다가 지금 스트랜드버그 했다가 지금 보면은 이 정도의 어떤 그 세계관 베리에이션을 하루에 와가지고 다 칠 수 있는 기타리스트가 거의 없어요. 네. 있잖아요. 마토는 다 정마토로 치지. 네. 다 그러니까 세계관을 다 한 뭉뚱그르기로 쳐요. 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뭐 마토 씨 워낙 잘 치기 때문에 그거 보는 재미가 있는데 네. 보다 보면은 이게 기타를 보는 건지 정마토를 보는 건지 좀 모를 때가 좀 있죠. 그렇죠. 우르륵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총 씨가 진짜로 세계관 베리에이션을 위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스트랜드버그도 은총 씨와 함께하거나 마토 씨와 함께하거나 약간 그 누구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살짝 리뷰의 있어요. 기조가 네.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저희가 보면은 이 스트랜드버그는 거의 다 은총 씨 아니면 마토 씨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최근에는 거의 다 마토 씨하고 함께했었죠. 이 스쿼드가 들어오면서부터 스트랜드버그는 거의 마토 씨와 함께했는데 최근에 들어왔던 것들을 보면은 보우덴 스탠다드 8 메이플 플레임 모델을
같이 해서 76.33. 그 다음에 보우덴 세븐 트루 템퍼먼트 있죠. 그 지렁이 꼬불꼬불. 그게 아하. 79.67. 그리고 네, 또 나머지 것들도 마토시 함께 했는데 스쿼드로 한 건 그렇게 많지는 아,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초반은 이제 은총 씨와 함께한 네 그런 스트랜드버그 모델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런 거 뭐 저기 줄임말 같은 거 나왔던 것도 다 여기죠. 보우덴 클래식 6.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같은 클래식 6인데 LE 리미티드 에디션 스바르텐 모델이고 그냥 기본 클래식 6 트레몰로 모델 때 선생님이 차도기 차가운 도시의 기타. 저는 한투기 한없이 투명한 기타. 그 다음에 뭐 이제 땅땅하고 투명한 기타 뭐 땅투기. 땅투기. 네. 뭐 그렇죠? 땅투기. 막 이런 거 나왔었죠. 그때 이제 나왔던 것들이 여기서 유래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보우덴 프로그 6 때 선생님은 기타를 가장한 의료기계 그래서 기가의 은총씨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투명한 기타 그래서 가투기, 가투기. 저는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좋은 기타 가족기 뭐 요런 네 그 준말들이 나왔던 네. 게 이제 같이 했었던 스트랜드버그 시리즈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은 은총 씨와 함께하는 첫 스쿼드 스트랜드버그예요. 지금까지 네 스트랜드버그 스쿼드는 마토시하고 했었는데 오늘 클래식 6 에리 스파르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하고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기본 클래식 6는 가격이 싸요. 유일하게 거의 200만 원이 넘지 않는 기타인데 이게 2020년 2월에 했었거든요. 이게 187,000원, 오늘은 267만 원. 물론 이것도 가격이 저렴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다른 모델들이 400만 원 넘어가는 기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새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뭔지 살펴보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고 픽업입니다. 픽업. 픽업이 이제 그 스트랜드버그 자체 제작 픽업이 있고 서 픽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서 픽업을 써도 보통 SSV 아니면 SSH 플러스를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넥 픽업의 V60LP 싱글 코일 픽업 그리고 미들의 V60LP 미들 리버스 마운드 리버스 폴래리티 그리고 톤 버커 플러스라는 거를 오늘 처음 보게 됐습니다. 존스에서 브릿지, 네. 가장 인기가 많은 픽업 라인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서 픽업을 사용하는 스트랜드버그 모델들이 꽤 있었으나 네. 요 조합은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6의 인기 있는 서픽업의 싱싱함 조합으로 오늘 만나보시게 되었고요. 이 스파르텐이라는 걸 저희가 찾아봤는데 이게 그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학사전 정규 어학사전에 있는 말은 아니고 그냥 어반 딕셔너리에 있는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누군가를 이제 저기 뭐야 공격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뭘 깔아뭉갤 때 사용하는 말로 약간 그런 거 stupid as Spartan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보니까 약간 바보, 머저리, 멍청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것 같아요. 너 뭐 이런 거죠? 야 그거는 너무 간단해서 스바르텐조차도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걸로 봐서 약간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는데 왜 모델명을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스바르텐이 뭐 검색해서 나오는 거는 요 정도 이 기타를 없네요. 누가 쳐도 쉽게 칠 수 있겠다 뭐 이런 뭐 그런 거 바보들 낯놓고 기역 기타 같은 거야? 네. 네. 그러네 기역자같이 생기기도 했죠 낫기 낫기 네. 자 그러면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7만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81.5cm 무게 23.8kg 네? 23.8kg 네. 면 절대 안 되죠. 2.38kg요. 네, 네. 네, 두께는 43+1mm 12프렛 뒷둘레는 74mm입니다. 바디는 솔리드 엘더의 블랙 사틴 피니쉬 로스티드 메이플렉의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 엔주언 액 프로파일 네 그리고 스트링락 헤드머신의 너트는 그라파이트입니다.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 공유 반지름 508mm 스케일 길이는 멀티 스케일이죠. 25인치에서 25.5인치 635에서 648 프레스는 24 제스카 57110 스테인리스 스틸 픽업 저기 프레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픽업 아까 말씀드렸던 써 싱싱한 픽업입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A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스트랜드버그 EGS 시리즈 5 트레몰로 예, 기존의 커스텀 OEM 스트랜드버그 픽업에서 픽업 세트 바뀐 게 가장 큰 차이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샬이고요. 이게 되게 익숙한 소리여가지고 써 소리. 네. 이거 치니까 갑자기 친한 형이 생각이 나네. 네, 써 친한 형이 기타 서 픽업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소리인데 이제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네, 워낙 뭐 따뜻하게 잘 나서. 그렇죠. 결이 너무 고와. 근데 또 그게 매력이죠. 매력이. 마셔야 할 때 이렇게 하죠. 네. 결이 참 고와요. 연주곡 원총 씨 반주의 또 시연 듣고 와서 바로 한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설득병.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한줄평을 드리기 전에 또 과거에 우리가 드렸던 뭐뭐기 시리즈, 뭐 이렇게 줄임말로 드렸던 그 보우덴 6 스탠다드 6 트레몰로 플레임 메이플 때 후끈하고 반투명한 기타 후반기, 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그 스탠다드 6 퀼트 메이플에 주셨던 자동 주행 기타 자주기, 네, 땅따고 투명 기타 땅투기. 그다음에 보우덴 스탠다드 8에 주셨던 깔끔하고 부드러운 기타 깔보기. 저는 땅땅하고 팔팔한 기타 땅팔기. 온갖 드립들을 네, 여기다 다 쳐놨네요. 네,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그 기본이 됐었던 건 차가운 도시의 기타 차도기. 네, 그리고 한없이 투명한 기타 안투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뭐 우리 서픽업 달렸던 또 기타 중에서는 뭐 써먹기 좋은 기타,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써먹기. 네. 자, 이렇게 예전 한주평들을 한번 찾아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타를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이제 감정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좀 작고 극단적이고 또 좋은 점도 많지 않습니까? 뭐 그 피치도 정확하고, 네네네, 가볍고 작고 휴대용도 좋고. 그래서 굳이 단점으로 한줄평을 드리자면 이 기타가 울림이 좀 없습니다. 울지 않는 기타, 우란기 드리겠습니다. 우란기,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픽업 사운드에 초점을, 네, 맞춰서, 네, 네, 한줄평 드릴게요. 따뜻하고 습한 기타, 따습기. 아, 좋아요. 네. 좋네요. 따뜻하고 습한 기타, 따습기. 저는 나도 뭘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따뜻한데 살짝 습하면, 네, 좋잖아요. 좋잖아요. 자, 참 잘 온다. 깔끔한, 네, 깔끔한 서픽업의 기타. 네. 깔썩이. 깔썩이네요. 이렇게. 아, 좋네요. 네. 스쿼드?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사운드 27 그리고 가성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주셨네요. 네, 75점 나왔습니다. 은총 씨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73점 나왔고요. 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74, 평균에서, 네, 74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저번에 뭐 마토시와 했었던 스쿼드들이 76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격대가 있었던 트루 템퍼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79.67로 거의 80 가까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뭐 스트랜드버그도 기본적으로 70점대 중후반 정도에, 네, 포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했었던 기어들은 전부 다 70점대 중후반, 앞으로도 한 요 정도 점수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에도 스트랜드버그에 또 하지 않았던 빈칸들 계속해서 스쿼드로 리바이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픽업이 장착된 보우덴 클래식 6 트레몰로 LE 스파르텐이었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따숩게 옷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